이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거나 사법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은 부족하다 보니 사정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구 청년 10명의 8명가량은 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세요? 네, 약간 주휴수당이라고는 받아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대구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한 28살 서모 씨도 28개월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 합친 체불임금만 579만 원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대 50일 안에 체불임금 사건을 조사해야 하지만 서 씨의 사건은 6개월이나 걸린 뒤 소송까지 거쳐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겠구나. 자기 생계에 바빠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러나 사업주가 주저앉겠다고 버텨 서 씨는 법률구조공단까지 찾아갔습니다. 재산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지금 끝이 아니구나. 그게 끝이 아니구나.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이구나. 그렇게. 대구 청년유니온은 아르바이트생 73%는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27%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책들이 많이 고용 창출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래서 좀 노동의 권리, 청년들이 어떻게 일하고 그 안에서 근무 환경을 많이 바꾸고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상황을 바로잡거나 사법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의 1인당 사업장 수는 지난해 기준 1,600에서 700개, 대구 서부고용지청은 2,000개에 이르다 보니 아르바이트 환경은 더욱 나빠지는데 고쳐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